어저께 네, 잘 찾았고요. 아, 높은 데 있으니까 뷰가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모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행히도. 네, 어저께 너무 힘들게 와가지고 오늘 좀 천천히 출발하려고 지금 해 다 뜨고 나서 지금 이제 밥 먹으려고 준비 중이고 류사는 먼저 좀 보냈어요. 네, 힘들다고 얘기했고 오늘은 저는 20마리 이하로만 갈 거라고 나중에 스테이킹에서 보게 되면 보자고 했는데 아마 오늘은 내리막이 많아서 제가 늦게 출발해드려도 아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가봐야죠 뭐 그거는 아무튼 여유있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5마일 이상 2000피트 이하 아래로 내려오는 길인데요. 아직 한 1000피트 좀 더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길은 아주 평탄했습니다. 뭐 급경사 내리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빠른 시간 안에 내려올 수 있었고요. 역시 사우스바운더들은 반대로 평탄한 오르막으로 저 높은 산까지 별 문제 없이 오를 거라 생각이 되네요. 네,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우스바운더도 굉장히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네,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스바운더 분들은 굉장히 스티프한 급경사 오르막을 오를 준비를 하고 네, 많은 거리를 가기보다는 안전하고 네, 자기 페이스에 맞는 그런 야영지를 찾아가면서 오르시길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양쪽 화면으로 360도를 활용해서 설정샷 찍어보았습니다. 정션이 한 22마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내일은 주로 다운힐이라 셔틀버스가 하루에 4번 운행하니까 그 시간 맞춰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힘들었던 거를 여독으로 오늘 좀 풀겠습니다. 오늘 마실게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어제는 좀 일찍부터 잠을 청해 잤더니 너무 잘 잤는데 깨니까 11시밖에 안 됐어요, 밤. 네, 그래서, 영상 편집 조금 하다가, 자다가, 깨다가, 계속 그러던 와중에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밖에 놔뒀던 음식 봉투를 생쥐가 다 깔아먹어가지고, 라면 한 봉지를 다 버릴 뻔했어요. 집락에다가, 대여섯 개씩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부셔가지고 네, 좀 건져냈고요. 아침에도 보니까 얘네들이 겁이 없어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막 달려들어요. 지들 음식이다 이거지.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아무튼 기부하고 왔고요. 처음에 여기 시작 한 2마일 정도만 오르막이고요. 얼마 안 돼요. 한 1500피트나 올라가면 돼요. 3시나 6시 셔틀이 있는데 3시 거를 아마 탈 수 있지 않을까. 힘찬 하루 또 시작하겠습니다.
100피트 네, 한 마일 이내에 다 올랐고요. 아,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20마일 정도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이하! 굉장히 터프합니다 여기. 우와. 일단 1차 내리막 성공.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불이. 스테이팅으로 나가는 레인저 스테이션까지 다 내려왔고요. 2000피트 이하로 내려오니까 날씨가 되게 덥네요. 여름이 돼서 그런가나 이제 더워가지고 저 강물 밑에 내려가는 데가 있어서 내려가서 등목도 좀 하고 옷도 다 적셔가지고 땀 좀 빼고요. 좀 젖어있는데 금방 마시네요. 날이 되게 뜨거워요. 이거 다 물에 적셔서 그냥 헹궈서 널어놨는데 10분 됐는데 벌써 다 말라가요. 배고파서 소세지 먹겠습니다. 스테이킨 여기 비지터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여기 야영장에서 지금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제로데이를 가지려고 하고 아침에 우체국 앞에 있는 하이커박스를 들렸다 왔는데 네, 음식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치킨 누들쑥 이런 것도 있어서 일단 먹었고요. 커피, 인스턴트 커피도 있어서 가져와서 좀 마시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로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이 있어서 점심 먹으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샌드위치하고 피자하고 콜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헬로. 네, 셋이 또 다시 모였습니다. 따로 또 같이 계속 하이킹 하면서 오늘 또 회의장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만났고요. 끝낼 때는 같이 워싱턴 공간을 끝냈으면 좋겠어서 상의도 좀 하고 저녁도 좀 먹고 치맥이나 피맥을 좀 하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테이킹에서 이틀 제로데이 가졌고요. 지금 페이상하고 하루카 연락이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 랜드라인 전화로 전화를 걸러 지금 회의상 갔고요. 오늘은 애니웨이 여기서 떠나야 되니까 버스, 셔틀버스 시간 맞춰가지고 지금 네,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스테이킹에서 떠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콜라. 네, 타운을 떠나기 전에 콜라는 필수죠. 나이스. 나이스 콜라. 네, 여기는 레인보우 폴이라네요. 스테이킨의 관광지 중에 하나인가 봐요. 오, 대단한데요, 여기? 마지막 구간이 될 80마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워싱턴 특유의 가파른 언덕이 시작되고 있어요. 스테이킹 쪽이 고도가 좀 많이 낮은 곳이라 다시 또 산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내일은 쭉 올라가는 길일 건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셋이 같이 트레일이 있으니까 마음은 든든하네요. 이제 캐나다 국경까지는 다 같이 이렇게 갈 예정이에요. 와, 오늘 저녁은 송어구이입니다. 예, 예, 또 한 마리 잡았어요. 와. 아, 지금은 이제 내장 정리 중입니다. 하나장치가. 네, 이건 아까 잡은 송어가 좀 있어요. 예, 송어 없어. 이런. I felt like I'm good. Looks nice. Getting ready. Their skin. Salt. Yeah.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 다 익어서 먹고 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나이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